한 중국 여자가 길거리에서 울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이 부부는 20일 뒤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중국의 공식 결혼 연령은 남자는 22살, 여자는 20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전 나이에도 결혼할 수 있지만 실제 결혼 증명서가 발급되는 나이가 바로 저것이죠. 하지만 현재 시골에서는 가능만 하다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도 결혼을 시키는 상황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중국 남자가 결혼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이것 또한 의미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유튜브나 한국의 언론에서도 중국의 혼인율이 낮은 이유 중 가장 큰 것을 차일이, 즉 신부값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저에게 댓글로 물어보시는데 중국의 신부값은 혼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신부값은 결혼식장에 아내가 나타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한국에 그나마 비슷한 게 한팔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지만 현재는 이러한 개념은 사장됐다시피 하고 무엇보다 그 금액이 비교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많은 전문가도 차이리를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 역사학자는 과거처럼 결혼을 강제화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我最近这几年离婚率激增，你知道为什么吗？其中有30%是大龄剩女，表面上叫婚姻自由，实际上大家都知道，都想找到好男人，都想找别人调教好的男人，这样下去破碎的家庭将会越来越多，单亲的家庭和单亲的孩子都将越来越多，这样下去那些不良的孩子将会给社会在汉朝混迹年间，你知道吗？ 女子15到30要是不嫁，将罚钱600元；晋朝武帝年间，女子17岁不嫁，县官可以强制分配男人。宋朝周郎传记载，女子15岁不嫁，家人可以坐牢。为何历代都有相关制度，限制大龄剩女呢？当你想找一个年龄小的男人，人家肯定不要你；当你想找一个同龄的男人，人家已经结婚了。但那些大龄剩女们，她们唯一的出路就是等已婚的离婚。 2024년에 들어와서 중국의 민법이 개정되며 차일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민법이 상황입니다. 속된 말로 여자 측에서 배째라고 나온다면 형사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중국에서는 차일이를 노린 일명 사기 결혼 준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성은 5개월 동안 8명의 남자친구에게 신부값 명목으로 총 90만 위안, 한화로 약 1억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황당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스톱러커라는 단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사용되었던 단어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은 현재 정말로 매운맛 스톱러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好像都跟钱有关系，还跟同一个女人有关，都是同一个人。然后呢，问了一些小细节。 感觉有点蹊跷，就把三名受害人带到所里进行询问。三个难兄难弟呀！他们都说被小赵姑娘给骗了。然后导师他跟我说的情况是，他单身未婚，没有孩子。然后他就是以父母生病，然后他自己动手说，他割了小孩生命，这种各种理由吧，然后共计是33万左右。还向另外两个受害人要了14万和80万。이 여성은 경찰을 피해 오랜 기간 도주하다가 결국엔 잡혀서 갇혔습니다. 这女骗子先后结了4次婚，现在依然有2段婚姻仍在存续期。与江某共同生活了10余天，此后曹某又回了贵州贵阳老家，从此再无音讯。如今呢，双方已经拉黑了彼此的联系方式。原被告双方认识3天即匆匆结婚，婚后相处仅10几天即分居至今，且男方支付的彩礼数额较高，又是女方提出的离婚，最终双方达成了调解协议。 女方返还了8万的彩礼。上午领证给了彩礼20万，下午新娘就要离婚。小伙，两人认识才一个星期就决定领证。上午领完证，小王就给了小陆20万的彩礼。谁知下午的时候，小陆就提出要离婚。我们那边楼下就是银行，银行去20万，然后下午就开始。给他20万彩礼，对，是不是这个意思？一开始说要50万，嗯，你是跑掉。你怎么这么认真？第一个彩礼我没有另外动用在我身上，第二个这个房子我都说了。 오전에 결혼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신부값으로 20만 위안을 선입금받고 오후에 50만 위안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자 그날 오후에 이혼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의 부부도 결혼 20일 만에 여자 측에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전에 제공한 신부값은 30만 위안인데 이마저도 법원의 도움을 받아 겨우 절반인 15만 위안, 한화로 약 2,7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일 급여가 2,7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남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남자와 여자는 결혼 50일 만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사유는 여자 측의 가랑 때문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50일간의 결혼 기간 동안 여자는 자신의 몸에 남자의 손이 닿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건 여자 측에서 신부값 40만 위안, 약 7,3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남자 측은 사실상 전 재산을 내놓은 것인데 여자 측은 이것을 이미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50일간의 결혼 생활이 너무 끔찍해서 그로 인해 여자가 살이 빠졌다면서 이에 대한 피해 보상금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지금 소개해드릴 사건에 비하면 정말로 새 발의 피입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말에 공개된 사건으로 중국의 2024년 시작을 뒤흔든 사건입니다. 바로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어느 날 자신의 딸들이 전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된 것입니다. 三个孩子竟然没有一个是我的亲生，靠着微薄的工资养育我和三个姐姐。小学毕业开始，每年的寒暑假到工地上去搬砖、挑沙、搬水泥，才能凑够学费。职业高中毕业以后，我就去和同学到杭州。 在一家酒店做服务员，每个月工资只有600。07年年底，我们就领证结婚。08年8月，老大出生了，又找了一份半挂车开。那时候开车虽然辛苦，但是工资高。11年，老二又在3月份又出生了。17年年底，他又怀孕了。 我查家里的监控，发现他根本没有回家，我就打电话给他母亲，他已经到了浙江衢州一个宾馆内定位的。我当时就赶到那个宾馆门外等了整整一夜。5月12号，老大和老二的亲子鉴定结果出来，三个孩子竟然没有一个是我的亲生。 이 영상만으로도 분노할 분들이 계실 텐데 사건이 중국 전역을 흔들면서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부인과 다른 남자 사이에서 네 번째 자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신부값이 있는데 왜 결혼을 합니까? 유럽인의 60%가 미혼이라고 하던데 이제는 중국 여자를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성행 중인 중매 루틴입니다. 여자가 공범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중매업체에서 돈을 받아서 일부를 여자 측에 준다. 일반적으로 보름에서 길게는 몇 달 안에 이혼을 한다. 그리고 중매업체는 도망가서 이름을 바꾸고 다시 영업한다. 여자에게 돈 쓰지 마라. 여자에게 돈 쓰는 것보다 자기에게 쓰는 것이 나으니 너 자신을 위해 좋은 옷을 사고 맛있는 것을 사라. 누가 너를 사랑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요즘에는 신부값으로 속이는 것이 직업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중국 남자들이 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제 생각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양측 모두 결혼 시 양쪽 다 사전 조사를 받아야 하고 대출이나 신용기록도 확인해야 하며 아이가 있을 때에는 친자 확인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중국 가족 중 18%는 혼외자라고 합니다. 이는 친자 확인 검사를 받는 사람의 비율이 아니라 의학 교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한 전체 인구입니다. 아버지 친구도 같은 상황인데 아버지가 8년 동안 키웠던 아들이 점점 아버지와 닮지 않게 되었고 친자 확인 결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그 여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언제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지 않고도 남자의 삶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이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큰 진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중국의 신부값은 단순히 혼인료를 떨어뜨리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범죄의 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8년 동안 사귀었던 커플이 결혼 이야기 도중에 여자 측에서 80만 위안의 신부값을 요구하였고 이를 듣자 남자는 헤어짐과 동시에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 찾아간 여자가 오열하는 영상이 중국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결혼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신부값이라는 제도가 그대로 있는 한 중국의 혼인율은 반등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중국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